무상강력시 장산에 위치한 한 숲. SCP재단 소속 요원들이 분주히 숲 여기저기를 수색 중인데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실 얼마 전부터 이곳 장산에서는 원인불명의 실종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와 맞물려 이상한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정체불명의 생명체 장산범에 대한 소문이었는데요. 소문에 따르면 장산범은 사족보행을 하는 기생명체로 온몸이 기다란 흰털로 뒤덮여 있어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없지만 3m가 넘는 거대한 덩치 탓에 호랑이로 추정되는 녀석인데요. 녀석은 특이한 생김새만큼이나 특이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먼저 녀석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구역에 들어온 생명체를 감지하는 것은 물론 조용히 대상에게 접근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특정 소리를 들려주기 시작한답니다. 이때 녀석은 마치 대상의 기억과 감정 상태를 완벽하게 간파하기라도 한 듯 대상에게 있어 가장 취약한 기억과 관련된 소리를 내는데 가령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반려동물의 울음소리부터 가장 사랑하는 혹은 가장 그리워하는 인간의 목소리 등등 대상으로 하여금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리를 완벽하게 똑같이 흉내내는 탓에 대부분의 경우 말 그대로 목소리에 올려 자연스레 녀석 근처로 다가가게 되는데요. 심지어 녀석은 일종의 정신조작 능력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장산범에게 유인당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목소리와 관련된 장소로 인식하게 되는 것도 모자라 녀석의 모습조차도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인식하게 되는 탓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당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네, 물론 어느 정도 가장이 섞인 듯 보이는 소문이긴 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는 법 장산에서의 실종자 증가는 분명한 사실이었기에 재단은 장산범이라는 변칙적 존재의 실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색팀을 보낸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수색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실종된 것도 모자라 닷새 만에 죽은 채로 발견되었기 때문. 게다가 이후로도 요원들의 실종은 계속되었고 몇 번의 실종과 구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실종자들로 추정되는 수많은 백골 사체를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네, 요원들은 어쩌면 소문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만 조사 결과 몇 가지 이상한 점도 있었는데 짐승에 의해 죽었다고 하기에는 실종자들의 사망 원인이 전부 아사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게다가 나무에 긁힌 자잘한 상처 말고는 무언가에게 공격받은 흔적도 없었답니다. 결국 논의 끝에 박사들은 이 모든 피해가 소문 속 장산범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한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고 유난히 백골 사체가 모여있던 특정 공간에 집중. 어쩌면 해당 공간 자체가 변식성을 가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공적으로 비슷한 환경을 구축하는 실험을 진행했고 충격적인 변식성 일부를 재현하는 데 성공. 즉시 해당 공간을 SCP-976-KO로 지정하는데요. 장산 북동부에 위치한 분지지형인 976-KO는 평소에는 그저 다른 구역에 비해 산세가 엄하다는 것 말고는 큰 특이점이 없지만 내부로 바람이 불 때 특유의 변칙성이 나타나는데 바로 바람 소리가 정신조작적 특징을 가진 소리로 변형된다는 것이랍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바람 소리를 특별한 감정을 가진 대상의 목소리로 착각하게 되는데 5분간 소리에 노출될 경우 시각을 포함한 여러 감각들을 왜곡시켜 공간 자체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헛것을 보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만약 이때 소리를 차단하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난다면 대상의 기억은 완전히 재구성되어 자신이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다고 여기게 되는 등 혼자서는 절대로 정신조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요. 네, 수많은 실종의 원인으로 소문난 장산범의 실체는 특이한 구조 탓에 변칙성이 발생하는 숲이었던 것. 다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 하나가 남아있었는데 왜 잊지도 않은 장산범에 대한 소문이 시작되었는가였답니다. 모든 변칙성이 밝혀지고 나서 보니 장산범에 대한 소문이 날 근거가 1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만에 하나 녀석이 존재할 가능성을 두고 끝까지 조사를 진행한 재단이었지만 끝내 장산범의 존재와 관련된 단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고 결국 박사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가 새하얗게 변해버린 조난자를 목격한 것이 와전된 것이거나 우연히 976-KO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생존자가 백골과 백발인 상태로 부패한 사체를 보고 착각했을 것이라 추측. 장산범은 실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답니다. 이후 재단은 976-KO 내부에 있지 않더라도 100m 인근에 있다면 환청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환청 노출 범위 전체를 지뢰 제거 지대로 위장한 뒤 민간인의 출입을 막고 있으며 혹시 모를 출입을 막기 위해 경비 인원까지 배치시켰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976-KO에 대한 격리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답니다. 976-KO가 격리된 이후로 누군가에 의한 무단 문서 수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그 내용에는 항상 흰털을 가진 짐승, 즉 장산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